바쁘신 중에도 오늘 서울시의회가 주최하는 서울시 원폭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제2차 토론회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10월 23일에는 서울시 원폭 피해자 지원방안 모색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원폭 피해자와 후손이 겪는 고통의 실태를 확인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거주 원폭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지난 제1차 토론회에 이어 다시 한번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에는 전문가와 토론자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조례 제정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에 더욱 깊이 있는 논의장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좋은 대책들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먼 길 오시느라고 우리 피폭 피해자님들 많이 오셔서 너무 고맙고요.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회의 축사 및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유승 의원님의 멀리 엄청나게 바쁘신데 오늘 삼선국회의원이시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위원회 위원장님이시고요. 네, 우리 유승 의원님 엄청 바쁘신데 제가 국회에서 모시고 왔습니다. 예, 축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서울시의 시정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큰 산림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님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그런 역량과 리더십이 또 지역에서 굉장히 빛을 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폭 피해자에 대한 오늘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지원의 내용에는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제가 잠깐 보니까 생계비 지원이 가장 시급하고 그 외에 심리치료까지 그리고 병원에 관련된 치료비 지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또 일어날 수 있고 또 역사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길이길이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원폭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는 그 지원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역사적이고 또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닌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굵직굵직한 지원의 내용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한 재정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직도 임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지원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해서 지금 생존자 중에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지원 조례가 귀감이 돼서 또 국가적 차원에서도 좀 더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그런 법으로 만들어지는 법은 있긴 있지만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초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정정웅 한국 원폭 피해자 협회 서울시 지부장이십니다. 근데 우리 지부장님께서 여기 계시는데요. 워낙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원폭 피해 당사자이기도 하고 또 저희 지역구에 또 정릉 사동의 힐스테이트 대표자 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께서 오셨는데 오늘 좋은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최정순 의원님과 김하숙 의원님이 주최하는 이 토론회가 성공리에 끝나서 반드시 지원 조례로 이어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환경수 자원위원회 김재리 의원님 축사 한번 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 최정순 의원님이나 김하숙 의원님 정말로 두 분은 앞서서 우리 유승희 의원께서도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만은 의정 활동의 열정을 정말로 누구 못지않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최정순 의원님은 민주화의 기수이시기도 하고 우리 김하숙 의원님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육군의 역사이십니다. 지금 우리 큰 누이 또 언니로서 우리 서울시회를 잘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또 대단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 서울시에서 늦었지만은 이 조례 제정에
함께 힘을 모아서 잘 담아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우리 두 의원님께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토론에서 좋은 대안들이 많이 이렇게 도출돼서 그걸 우리 의회에서 함께 담아서 좋은 조례가 제정돼서 실질적인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만들어 나가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생실천위원장이신 봉양순 의원님의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봉양순입니다. 이제 앞서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두 분 의원님이 의정활동이 정말 왕성하고요. 체력도 대단하십니다. 저보다 살짝 연배이신데요. 저보다 체력이 더 세요. 그리고 우리 최정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서울시에가 민생실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어둡고 가난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안 되겠죠. 약자들의 편에 서서 활동하는 특별위원회인데요. 민주당에 저희가 102명의 의원이 있는데 그 102명의 의원에서 소속되어 있는 민생실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랑 같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너무 성실하셔가지고 제가 늘 본받고자 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국회에서 어쨌든 이 법이 통과가 되긴 했잖아요. 특별법으로.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치료가 꼭 돼야 되는 거는 심리적인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마음의 이 치료가 되지 아니하면은 그 어떤 것들이 보상이 된다 하더라도 충족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을 통해서 좋은 안들이 나와가지고 조례에 잘 적용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서울시장님이신 박원순 시장님이 직접 오시지는 못하고 영상 축사를 보내주셨어요.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 존경하는 최정순 의원님 그리고 김하숙 의원님이 주관하고 계신데요. 사실 우리 원폭 피해자 이게 언제 일입니까? 그야말로 1945년 발생한 일이니까 지금 뭐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피해자들이, 희생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 정말 죄송하고 참담하고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우리 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고 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법무법인 3일 대표 변호사님인 최봉태 변호사님의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우리 피해자들이 고생고생 해가지고 국회에 법률을 만들었지만은 이게 지금 뭐 이게 지금 이 핵심적인 부분은 제대로 집어넣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부득이 그냥 그 좀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국회 법을 통과시켰습니다만은 이 실속을 채우는 것은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가지고 채워야 되는데 특히나 우리 서울시가 거의 뭐 국가라고 뭐 이 서울시는 하나의 국가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었지만은 그것은 테스트 삼아서 했는 것이고 정말 조례 같은 조례는 서울시가 늦었지만은 이걸 종합해가지고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 최종수 의원님하고 김하수 의원님께서 잘 만들어 주시가지고 역사에 남는 그런 정신이 되시기를 간곡히 기원하겠습니다. 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라 그러면은 원폭 피해자를 제대로 대우를 해야 됩니다. 원폭 피해자에 대해 가지고 관심도 없으면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핵무기 없는 세상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핵무기를 많이 만들고 이런 이유가 원폭 피해자에 대해 정의를 회복시켜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폭자에 대해 가지고 이거 정말로 이 대단한 피해에 대해 가지고는 정의를 회복시켜 주면은 이 핵무기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폭 피해자들에 대해가 무관심한 만큼 핵전쟁은 가까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원폭 피해자 관련되는 법이라든지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핵무기가 한번 사용됐습니다. 지금도 아직 제대로 반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6,185발을 보유하고 있고 1,750발 정도를 지금 작전 배치되어 있다는 작전 배치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왜 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왜 사용을 못하냐 한 시간에 세 번씩 이렇게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그 아까운데 말이지 비싸게 만드는 거 왜 안 사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지금 이 핵무기를 관리하고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도 지금 1582발이 작전 배치가 되어 있고요. 중국도 지금 이게 290발 정도가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북한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발 내지 30발 정도로 탄두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지만 작전 배치는 안 되어 있어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핵실험은 지금 최근에는 안 하지만은 중단되어 있지만 단중거리 미사일 실험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게 핵이라고 하는 거는 핵무기도 있어야 되고 이 발사 이동 수단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개를 다 지금 북한이 개발을 지금 판단을 해놨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이게 또 굉장히 지금 불안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핵무기와 관련되어서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보편적인 인식이 정치인들한테는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는 게 지금 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년 전에 2017년에 핵무기 금지 조약이 122개국의 그로 해서 체결이 되어 있지만은 지금 핵무기 피해자가 있는 일본, 핵무기 피해자가 있는 한국, 미국, 핵무기를 가진 나라 전부 다 이게 지금 제대로 비준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비준 안 하니까 이 결국은 뭐 얼마나 이게 지금 핵이 돼가지고 사용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뭐 가진 사람, 핵무기 가진 나라는 그렇다 하더라도 핵무기가 피해를 받는 우리 일본이라든지 우리가 이거 지금 이 조약이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견인을 하려고 그러면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국회는 지금 미국 눈치를 많이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지금 누가 해야 되느냐.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 지금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이익이 최우선이거든요.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이익도 물론 고려해야 되지만은 국가이익은 국회의원들이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주민의 복리 관련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피폭자 관련된 조례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폭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실패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걸로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방사능의 피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게 지금 확산이 될지 이제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도 있고. 또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한번 터지면은 뭐 누구는 그 착한 사람은 살고 나쁜 사람만 죽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만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이라는 상황에서도 그렇고 또 이거 한번 상황이 난 뒤에는 이게 지금 복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지금 그 후쿠시마에 사고 났습니다만은 지금 저거 어느 세월에 지금 다 이게 제대로 수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정말로 우리 지금 평화롭게 사는 인류하고는 공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피해 관련되는 부분은 시간 관계상 지금 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원폭 피해자 규모에 대해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아웃라인을 이제 가지고 이제 접근해야 되시기 때문에 그 10페이지 보면은 지금 히로시마 피폭자들이 이제 히로시마 5만 명, 나가사키 2만 명, 7만 명. 근데 우리 옥페급에서는 이게 10만 명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대체로 이게 지금 정론이 되어 있는 것은 히로시마에서 한 5만 명, 나가사키에서 2만 명, 한 7만 명 정도가 우리 이 조선 한국 사람이다. 그렇게 일본에는 전체 원폭 피해자 중에서 10명 중에 한 사람 이상은 우리 한국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죽은 사람 6명 중에 한 명 이상은 우리 조선 사람이다. 그러면 왜
10명 중에 한 사람이 조선 사람이면 죽은 사람들 중에서도 10명 중에 한 명이 되는데 왜 6명 중에 한 명이 조선 사람이냐? 우리 원폭 피해자는 일본 피폭자하고 달라가지고 제로 된 이 치료를 못 받고 한국에 와서도 지금 이게 제로 된 대우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굉장히 일본의 피폭자에 비해서도 굉장히 지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이 한국의 원폭 피해자에 대해가지고 소홀 했는가를 이 생존 숫자만 봐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세, 3세 관련되어가지고는 이제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제대로 못 해왔기 때문에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일부분 확인했습니다만은 명확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안 돼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2세, 3세 중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거든요. 당장 아픈데 그거를 이렇게 원인 관계를 갖다가 인간관계를 아픈 사람하고 입장하라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2세나 3세 중에서도 지금 몸이 안 좋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른 거 아무만 생각해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 이게 우리 지금 그 원폭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안 되겠냐 이게 추정을 하는데 추정이라든지 의심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학적으로 이렇게 지금 과학적으로 스포트를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거는 우리 국가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다. 이건 원래는 미국이 해야 되거든요. 미국이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지금도 핵무기 사용하려 하는데 2세, 3세까지 유전된다 하면은 그 있다 하더라도 그래 있다고 하겠습니까? 또 그렇게 되면 핵무기 사용 못할 거 아닙니까? 또 일본도 원폭 피해자니까 많이 있으니까 이거 유전성 관련돼가지고 일본에서는 가능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본에서 원폭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이 지금 대우를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 일본 자체가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 아주 냉담합니다. 차별도 많고. 그래서 일본에서 인과관계가 있어도 있다고 발표할 형편도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인과 관련돼가지고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때는 어디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은 우리는 이중의 피해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학조사의 어떤 필연성이라든지 가능성 이런 거는 우리 한국에서 돌파구를 터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쥐실험 같은 걸 통해가지고 지금 노무라 다이세이 선생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게 실험해 보니까 쥐에는 이게 인과관계 유전성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연구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쥐가 유전성이 있으면 사람은 당연히 있는 거지. 뭐 사람하고 쥐하고 근본적으로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정통적인 미국이나 일본이나 공식적인 학자는 죽어도 없다고 지금 그랬지 주장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봐서 진짜 객관적으로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치적인 여러 가지 가장을 고려해가 있어도 없다고 하는 건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실태 조사를 엄밀히 하면 할수록 이게 유연성이 있다, 의미가 있다는 걸로 가게 되면은 이게 의학적 인과관계하고 사회과학적 인과관계가 또 다릅니다. 이게 의학적으로는 인과관계가 입증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게 전체적인 샘플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이게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사회과학적으로는 인과관계 있다.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역학관계라든지 조사는 별도로 의미를 앞으로 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폭 피해자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게 뭘 그러면 이게 해결해야 하느냐. 지금 원폭 피해자들에 대해서 뭐 의료 지원금 좀 주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트라우마 치료해주고, 그게 원폭 피해자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은, 지금 원폭 피해자의 근본적인 해결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가해자로부터 일단 제대로 된 사죄라든지 배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원폭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정의를 회복하는데 이제 첫 번째 그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는 이 그 정당한 어떤 그 배상과 가기 위해 가지고 이게 지금 피해자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과관계, 원폭이 왜 사용이 되었는지, 또 이게 피해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학조사라든지 진상규명을 명확히 해주는 것도 지금 정의회복을 위해 가지고 첫 번째 이제 중요한 작업이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의 희생을 그때 하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추도비라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공간을 세운다든지 또 이런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지금 다시는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또 우리 원폭회의들이 굉장히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들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죄라든지 공식적인 사죄, 진상규명, 배상, 그 다음에 기억에 남기는 것, 추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원폭회의자 문제가 법적으로 제대로 해결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목적을 향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실태를 규명해야 됩니다. 실태를. 지금 이게 실태를 규명 안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이 실태 안 돼서 대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일본 정부가 지금 2015년도에 10억 엔이라는 돈을 줬지만은 지금 그 후에 일본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지금 나고야에 지금 평화의 소년상 설치하려고 하니까 그거 설치도 못하도록 전시도 못하도록 방해를 했죠. 유네스코 등재하지 않으니까 등재 못하도록 일본 정부가 끝까지 방해하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역사 사실을 직시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거든요. 원폭 폐해 같은 경우에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사실을 직시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을 직시하려고 그러면 원폭 피해가 도대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가 한국의 원폭 피해에 대해서 지금 75년이 넘도록 한번 제대로 일본 정부가 조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해야 될까? 일본 정부가 아니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지금 이게 얼마나 이게 실태 조사가 안 돼 있어서 말씀이 생기냐 하면요. 지금 히로시마에서 원폭 투하 한국의 사망자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어떻게 답을 했냐면 한 한국의 사망자가 한 5천 명 내지 한 8천 명이 될 거라 이래 이야기야.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이 히로시마에서 지금 돌아가신 분이 암만 안 돼도 지금 3만 명 정도는 지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일본 히로시마 시에서 한국의 사망자가 한 5천 명 내지 8천 명 정도 될 거라. 이게 몇 배나 차이 납니까? 그러니까 지금 히로시마 시에서도 원폭 피해자가 얼마나 죽었는지 한국인 얼마나 죽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너희들 왜 지금 이 5천만 8천만 이게 말이 되느냐 그 근거가 뭐냐 그 당시에 지금 갖고 있는 자료를 한번 보자 조사를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나 이게 지금 실태 조사가 안 돼 있는지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과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피폭자가 있지만 하나도 지금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필요하면은 북쪽하고 연대도 해가지고 할 가능성도 굉장히 좀 열어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실태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지금 2세 지금 우리 지금 원폭피해자협회에서 현안 중에서 3대 현안이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가 지금 후세들 좀 어떻게 지금 아프지 않을까 하겠나 이게 지금 불안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실태 조사를 지금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세들에 대한 실태 조사가 굉장히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골 조사. 지금 이게 이제 원폭 피해자들 유골 관련된 부분도 지금 제대로 지금 조사를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나가사키 교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량의 우리 원폭 피해자 유골이 보관되어 있다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 한 만 명 정도 유골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이 사람들의 유골이 누구인지 후손들은 누구인지 이게 조선 사람 거라면은 그 납도 될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유골 조사라든지 이 나가사키 형무소 같은 경우에는 조선인 피폭자가 13명이 있다가 수감되어 있다가 그대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그 명부는 유족 찾으면은 그 유족들 어디든지 교도소가 관련된 자료니까 있을 거 아닙니까? 법무성에서 뒤져보면 나가사키 형무소에서 수감되어 있다가 돌아가신 우리 한국인들 명단하고 주소하고 그분들 후손들이 대한민국 어디 있는지 조사해가 그분들 모시고 가가지고 그 유골 지금 제대로 조사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익히섬에 지금 천덕사에 있는 유골도 우리 미쯔비시에서 동원되었다가 오다가 태풍에 조난당해가 돌아가신 분이 가능성이 많다. 막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좀 조사도 지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사찰에 지금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여기에 모시고 있는 유골 중에 우리 조선 사람 유골은 어디는지 각 사찰에 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과제 중에 큰 과제 중에 지금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원폭 피해자 문제는 왜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일본에도 제일 일제 피해자 종교 중에서 가장 일본 사람들이 잘 도와주고 공감을 해주고 이래 하면 할수록 한일 관계가 좋아지는 게 이 원폭 피해자 문제입니다. 이 원폭 피해자 문제는 일본에도 피폭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단적으로 지금 우리 이 한국에 있는 일제 피해자들 특히나 원폭 피해자들 누가 지금 제일 지원을 많이 했느냐? 여러분 잘 아십니까? 누가 제일 지원 많이 했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제일 지원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원 많이 했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원 많이 했습니까? 일본에서 원폭 피해자 관련된 활동하는 분들이 정말로 이 한국인 피폭자를 보고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이분들 도와야 된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이렇게 원폭 피해자,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일본 사람들이 도왔고 또 이분들이 재판 일본에서 하도록 해가지고 지금 달달이 지금 여기서 지금 수당 다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의 일제 피해자 중에서 일본으로부터 지금 달달이 돈 받는 사람 누굽니까? 원폭 피해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판에서 이긴 사람들 유일하게 원폭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있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일제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라든지 징용공 문제라든지 이런 거 다 풀라 그러면 원폭 피해자하고 제대로 연대를 하고 원폭 피해자한테 관심을 기울여야지 다른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지하기도 좋고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실 때 겁내지 마시고 이거는 막 원폭 피해자 이거 제대로 해야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해결이 된다. 징용공 문제도 해결이 된다. 한일 관계도 좋아진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조례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제가 발표를 할 때는 자료가 잠깐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안 붙어 있는데 좀 신중하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여기는 빠뜨리신 것 같은데 그 당시까지 준비한 조례를 봐가지고 조금 다른 데하고 좀 비교해 가지고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부족한 점 그건 좀 보충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 부분을 하는 걸로 해가 제 발표는 시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서울시가 준비 중인 조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데하고는 뭐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른 걸 좀 찾아보자면은 이 목적에 이게 이제 원자 폭탄 피해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뭐 이런 부분을 다른 데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하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인간다운 삶의 영역까지 단순하게 행복이라는 것 떠나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여기를 제대로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만든다는 목적을 좀 집어넣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명시하는 점은 저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아마 근데 이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기업법 그러니까 상위법인 그 특별법의 이제 목적 조항에서 유리한 걸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어디서 유리됐든 간에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피해자의 복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존엄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의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존엄 회복을 위한 사업의 근거를 삼기 위하여 인간다운 삶이라는 부분을 좀 부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 관련 정보의 제공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한국인 원폭 피해자만 염두에 두지 마시고 지금 일본이라든지 지금 다른 나라에도 있는 그 유사한 피해자들이 있는 경우를 정보를 갖다가 좀 확인해야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주시면 안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은 7조인데 서울시가 설치 관리하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에 이용할 때 이용료 감면 조항이라든지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이라든지 요양시설 등 이런 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데는 지금 잘 없는데 서울시는 워낙 이게 지금 지방단체가 크기 때문에 이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장사시설, 요양시설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시 위상에 걸맞는 다양한 원폭 피해자를 위한 문화 시설 제공 등 원폭 피해자들의 존엄 회복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이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좀 많이 좀 이렇게 활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서울에 있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원폭 피해자들이 예를 들면 서울에서 잠실 체육관 이런 게 행사할 때 뭐 이렇게 큰 행사를 할 때 좀 하면은 우리 원폭 피해자들이 비용도 많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한다든지 이런 데 좀
그때는 좀 교황님도 좀 초청하고 이 한국의 원폭 피해자들은 일본의 피폭자하고 종류가 다릅니다. 우리는 삼중의 피해자입니다. 강제 동원되었죠, 원폭 맞았죠, 방치되었죠. 이러니까 정말 순수한 우리 원폭 피해자이기 때문에 교황님 오실 때 뭐 행사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제 잠실 체육관 빌릴 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할 때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해가 빌려야 되지. 의뢰가 그때 해가지고 어떻게 또 조례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이걸 좀 하시면 좋겠다는 거요. 그다음에 추모 모욕과 위령탑. 이게 지금 일본에 보관되어 있는 원폭 피해자들이 6월에 찾아올 때 어디 갈 겁니까? 이럴 경우도 염두에 넣어가지고 위령탑이라든지 추모비는 서울 이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 셔야 되지. 저 사람도 안 다니는 이런 뭐 이렇게 산에 세워가지고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가 정말로 이 평화공원 큰 거를 염두에 두고 아 이게 어디 가면 좋겠지 남산에 가는 게 좋겠다든지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이 조항을 좀 이렇게 정비를 해 주실 필요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세, 3세 이 부분은 지금 초안에는 잠깐 안 보이던데 그거는 다른 데하고 비교해가지고 좀 이렇게 차별한 데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더 갔으면 좋겠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우리 원폭 피해자들 관련돼가지고 서울시에 숙원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큰 게 뭐냐면은요. 이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사무실하고 직원. 사무실. 지금 뭐 피해자들 모여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데 지금 모일 만한 지금 공간도 옛날에 지금 그 박원순 시장님이 계실 때 사무실 이거 지금 남산인가 뭐 해가지고 해갔다고 막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 후에 아마 이게 지금 지부장이 바뀌면서 이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는지. 그런데 시장님은 똑같은 시장님이니까 시장님 그때 왜 사무실 하고 입건비 약속하시는데 왜 안 해줍니까? 아마 시장이 아 그 약속했다 그런 말씀하실 겁니다. 그게 지금 수건 사업 첫 번째 이 서울 사무실 및 직원 운영비 사무실 공간 이거 좀 제발 좀 확보해 주시도록 조례에다가 좀 언급해 주시면은 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세 문제에 지금 두 번째 지금 현안이 2세들 지금 이 아픈 2세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최소한의 의료 관련되는 지원 이 부분을 좀 그 두 번째에 지금 보충해 주시면은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게 뭐냐면은 8월 6일날 행사할 때 이게 지금 참 이게 지금 제대로 이렇게 지원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가면은 태양회에서 매달 그때 할 때마다 한 200만 원 정도 지금 이렇게 지원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본 단체 종교단체에서 그 200만 원 받아가지고 그 이 8월 6일 행사 이 해가 되겠습니까? 이거 진짜 8월 6일 행사할 때 뻔듯하게 정말로 이 좀 이 행사를 하려 그러면 8월 6일 행사 하려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제대로 지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적십자사 그 장소만 이제 지금 제대로 빌려주는 정도인데 그러지 말고. 정말로 이게 좀 전 세계 핵무기 관련돼가지고 오피니언 리더들도 이런 분들도 좀 오시고 이거 지금 2중 3중의 원폭 피해자들이 내가 8월 6일 날 히로시마 가는 것보다도 오늘 여기 오는 게 더 의미가 있다 이런 걸 전 세계에 어필하려고 그러면 이 지금 이런 서울시 조례로 통해가지고 이게 지금 추진이 돼야 되지 어디 가가지고 이게 지금 지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이 세 가지 다른 거 하려고 하면 다 기억도 안 나기 때문에 3대 이게 지금 보충상 요거 말씀드리고요. 이제 끝으로 이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보다는 좀 부족하지 않도록 서울시는 이게 지금 다른 지방자치보다도 재정 자립도 높고 하니까 다른 지방자치 예를 들면 부산 같은 데는 교통비도 주는데 서울에는 교통비 없고 이러면 이 서울에 있는 원폭비가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있는 거는 적어도 최소한으로 해가 좀 잘 좀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원폭 피해자에게 정의가 회복이 돼야지 행복이 없는 세상이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절대로 국가에게 맡겨서 될 일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야 한다. 그래서 우리 최종순 의원님과 김하수 의원님의 정말로 참 이 고귀한 뜻을 높이 받들면서 꼭 성공하시길 빌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 2부 토론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하수 자장 의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 발제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최병태 변호사님이 발제하신 것처럼 원자병은 생명을 건졌다 하더라도 그 회복에는 장기간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945년 8월 6일 원폭 투하 당시에 히로시마에 거주하고 있던 한국인 피폭 1세대들은 대부분 일본 식민 지배하였던 조선에서 이주를 해오거나 강제 동원된 이들입니다. 한국 원폭 피해자 협회에는 7만 명이 피폭되어서 그 중에 4만 명이 숨진 것으로
파기되었다고 하지만 발제문에서도 언급했듯이 2005년 2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원포 피해자 2세에 대한 기초현황과 그 다음에 건강검진 실태 결과를 보면 피폭 2세들은 같은 나이 일반인에 비해서 높은 비율로 빈혈, 심근경색증, 협심증 등 만성질환과 우울증, 조현병, 각종 암 등 유전성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포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 회복은 한일 간의 역사 청산을 넘어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서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는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원포 피해자에 대한 단순히 피해자 복지적 지원에서 피해자 존엄 회복을 위한 여러 사업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원포 피해자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기념사업과 추모 묘역 및 위령탑 건립 등 미래 세대에 대한 미칠 영향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봉태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원포 피해자 2세 및 3세에 대해서는 차차 풀어가야 하는 숙제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오늘 이 토론회와 재정별 조례가 이를 위한 기초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 김주경 입법 조사관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입법 조사관 김주경입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조례 지원, 조례 제정에 관련해서 검토자로 토론자로 불러주신 최정순 의원님, 김하숙 의원님, 서울시 의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폭 피해자의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국가적 현안이고 무려 75년이라는 세월이 경과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무게가 해를 갈수록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고 또 현재 국가적인 당면한 현안을 가지고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를 아마 오늘 이제 이 토론회에 와서 검토를 하라고 했던 이유는 제가 이 그 원폭 피해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전에 국회에서 재정 방향과 관련해서 사전에 입법 검토를 좀 하고 하는 일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저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검토한 내용은 조례 제정안을 좀 봤고요. 그것이 이후에 수정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는 여지를 두고 어떻게 보완했으면 좋을지를 중심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토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실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방향과 또 하나는 섬세한 시정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도 이제 계속 언급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원폭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용이 매우 부족한 그래서 피해자라고 낙인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검토사항은 주로 이제 제가 발제한 자료집의 19페이지부터 주요 단어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정에 앞서서 조례 제정 그러니까 지원의 대상자가 누가 될 건지를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논의 중에 하나가 피폭의 역학적 특성에 대한 것입니다. 즉 원폭 피해자의 피해가 당대에만 그치느냐 혹은 이것이 유전성이 있느냐 2세나 3세 영향이 있느냐라는 논의입니다. 이 논의의 위험성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2세, 3세에게 사회적 낙인이 되거나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양날의 검인 것처럼 지원을 받으면 좋긴 한데 이것이 마치 가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매우 이 피해 1세대들이 두려워했고 지금 피해자 2세, 3세의 규모가 우리가 과소 추정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문제랑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단 이런 문제를 떠나서 유전성과 관련된 논의들이 계속 제기가 되어 왔고 여기에 대한 이제 뭐 과학적인 근거라고 하면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 이론이 다 있습니다. 발제자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뭐 노무라 다이세이의 쥐실험 연구에서는
방사능 피폭이 당연히 2세와 3세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뭐 연구 논문들이 이미 우리가 우연한 기회에 노출된 다양한 방사능 노출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와 정반대되는 걸로 당대에만 그친다라는 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주 1번에 있는 것처럼 사실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방사선 영향 연구재단은 그 설립 주체도 일본과 미국이고요. 또 이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국제적으로 독점적으로 연구를 수행해 왔다는 수상한 내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는 이게 당대 그러니까 2세와 3세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볼 수 없다라는 이런 결과를 내놓아서 그 피해의 규모를 매우 축소하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그 1번에서 역학적 특성을 이제 변호사님께서도 먼저 말씀하셨지만 의학적으로는 그 원인 결과를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충분히 의심이 될 만한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를 보면 원폭 피해자 2세에 대한 기초조사에서 일단 뭐 그 암의 경우에는 뭐 우리가 좀 샘플에도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은 발병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건강 이상들이 발견되었는데요. 이때 이제 왜 이렇게 암의 연구에서는 발병률이 좀 낮게 나타났느냐? 연구의 제한점들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2세, 3세의 경우에는 원폭 피해자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실태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그리고 일찍 치료를 끝내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특별한 유병률이라든가 암의 발병률에 뚜렷한 증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정황상 2세, 3세가 고통받는 현실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연구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8년부터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이건 앞에서 발제자분이시나 또 의원님께서 미리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약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에 제가 밑줄을 일부러 그어놨는데요. 1세대의 장애율이 23% 정도인데 이 23%는 우리나라 일반적인 고령자 70세 이상의 일반인 장애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또 일상적인 삶에서도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에 편입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 아프니까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 근로활동을 하는데도 직업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또 가난해지고 가난하기 때문에 또 아프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2세대의 경우에도 장애율도 일반 35세, 74세 우리나라 국민의 장애율보다는 훨씬 높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전체 국민의 3% 수준인데 이들 피해자들의 2세대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무려 3배가 많습니다. 이 말은 건강 수준이 나쁘기 때문에 결국 좋은 경제활동을 하는데 좋은 직업을 얻지 못한 거랑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 2세대 모두 사회적 차별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이것이 피폭과 관련된 사회적 차별이다라고 경험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피폭으로 인해서 결혼, 출산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고 또 이것이 결혼, 그러니까 자녀의 출산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유전성과 관련된 그 막연한 연구조사들이 이런 사회적인 개인의 경험들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원폭 피해랑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주로 일본의 저 이후에 일본의 조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조사를 해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피해의 가장 핵심적인 국가가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을 보면 대체로 일본은 1세대 피해를 중심으로 피해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당면한 자국의 문제인지라
일찍이 원폭 피해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세우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3페이지 하단에 표시해놨습니다. 원폭 피해자 2세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이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모순인데요. 일본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원폭 그 피폭자에 대한 영향평가를 할 적에는 2세대에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다라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방자치단체 조례 수준에서는 2세들한테도 실질적인 도움이 주는 방향으로 약간 이렇게 모순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게 바로 뭐냐.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2세에 대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일본의 사례에서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페이지에는 우리나라의 법적 근거와 조례 제정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에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마련이 되었고 이제 뭐 시행령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주로 이제 그 피해자들이 합천과 부산 지역에 좀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법 제정 이전에 합천군의 경우에는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19년, 그러니까 올해에 본격적으로 경기도, 대구광역시를 비롯해서 부산광역시 등등에서 피해자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속속들이 제정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서울시 조례랑 관련해서 검토할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실제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얼마 정도의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좀 보면 현재 이게 이제 2019년 조사입니다. 서울시에 약 214명의 1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적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요. 전체 원폭 피해자 규모의 9.4% 정도니까 10%가 채 안 됩니다. 이 표에서, 25페이지 표에서는 역시 경남, 부산 광역시 쪽에 거의 50% 이상의 피해자분들이 그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피해자가 214명인데 다음 페이지 26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이건 조금 시차가 있긴 합니다만은 2013년에 원폭 피해 1세대, 2세대, 3세대를 추정한 자료입니다. 표 2에서는요. 이게 2013년 시점이기 때문에 방금 보신 표 1에서 사망자들이 발생하여 약간 최근 자료에서는 규모가 줄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25페이지에서는 2283명, 26페이지에서는 2659명, 약 5년 사이에, 6년 사이에 300명, 400명 가까이가 이제 아마 자연이 이제 고령이 되셔서 자연사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자, 그런데 원폭 피해 2세대가 7698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10% 정도가 서울시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1000명도 안 되는 769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서울시가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대상자의 규모를 두 표를 통해서 좀 짐작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결국 조례 제정이 시에 예산을 수반하고 이후에 구체적인 지원 사업들에 소요될 예산을 좀 짐작해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일단은 대상자의 규모를 좀 확인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6페이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계속 2세대, 3세대를 유전성이 있다라는 말이 매우 사회적 낙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상자에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 김상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제 법률 개정안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2018년 8월 13일에 발의하신 그 법안이 결국에는 피해자를 2세대까지 또 손자녀까지 추가로 하자라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원래 특별법 제정 당시에 너무 피해자를 협소하게 잡아놓은 것은 아닌가. 법 제정도 그렇게 늦게 했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이렇게 뒤늦게 만든 법에 2세, 3세를 포함시키지 않았고 그리고 문제는 현실적으로 2세와 3세가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친 실태 조사를 해서 보니까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심리적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약자로서 위치해 있는데 이것들을 이러한 상황들을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대상자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발의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법률 개정도 이렇게 이루어지려고 하는 참이니 조례 제정을 할 적에는 처음부터 이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이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 의견에서는 이 검토자가 좀 빠뜨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취지에 대해서 매우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라고 이제 조금 더 조사를 좀 자세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 검토 보고서에서는 일본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하지 못한 이렇게 검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의 제한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타당하다라고 검토한 것이 있으므로 이 점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조례 제정안이 특별법에 있는 대상자를 그대로 따와서 초안을 만들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조례 제정을 하면서 이거 다시 좀 원점에서 검토해 보았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폭자 자녀와 자선을 대상으로 한 추적조사 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것이 그 당사자들한테 매우 성가신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추적 조사에는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또 지원이 뒤따라야지만 이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불가피하게 생긴 이런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중요한 질병 정보, 방사능과 관련된 그것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질병 정보를 제공할 단서들이 사실 이 추적조사를 통해서 확보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해자들은 피해자이자 굉장히 가치 있는 자료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이분들을 따라다니면서 관리하고 건강관리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좀 다르게 서울시 조례는 좀 제정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미 특별법이나 조례에 그러니까 특별법에 있는 지원과는 좀 다른 것들을 서울시만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변호사님도 한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심리치료라든가 또 이런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가 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29페이지에는 이 특별법 제정 이전에 사실은 다양한 그 국회에서 이미 처음부터 법 자체를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 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 이전에 발의되었던 안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 있도록 29페이지에 비교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참고할 사항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했고요. 28페이지의 자료는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 굳이 중복해서 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뭐 물론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거가 보완이 돼야 되겠지만 이것 말고 또 무엇이 있겠나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역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2세, 3세들에 대한 현황조사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게 진짜로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적극적인 조사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뭐 결과를 보니까 이제 원폭 피해자 지원이나 외국 사례까지 폭넓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이게 표를 보니까 사실 국회에서 이게 한 번 다 이게 발의가 됐던 겁니다. 2013년도. 그런데 이게 실제 이제 저게 안 되고 그랬는데, 직접 피폭자나 이피로 인해 뭐 해당하는 사람, 방사능 영향을 받은 사람, 그다음 피폭자의 태아, 이렇게 상세하게 구분까지 해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그뿐 아니라 원폭 피해자와 자녀 등의 피폭 영향에 대해 정부 차원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일본 정부는 원폭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3단계에 걸쳐서 완성했고 또 지원 현황까지 정리해 주셔서 이것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고민을 함께 해 주신 의미 있는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주경 연구관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이것을 서울시 조례에 어떻게 담아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이승모 한일 단핵평화연대 대표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핵폭탄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핵무기 사용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거, 그 다음에 그 핵발전소 같은 것들을 지금도 이렇게 확장하고 있는 그런 산업에 대한 어떤 그 저기 그 소비자 차원에서의 불매 운동 이러한 것들이 그런 반핵 평화 활동에 중요한 거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 조례 제정하는 이 사업에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 사실 그 중요한 말씀들은 다 해주셨고요. 지금 최봉태 변호사님 그 발제문에서도 그 지금 저 그 2세 3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초안에서는 배제가 되어 있다는 그러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그 토론 내용보다도 그 문제가 굉장히 좀 토론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또 김주경 조사관님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좀 부연해가지고서 그 일본의 그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 일본에서는 조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조금 더 살펴본 정도입니다. 근데 보면은 그 대부분의 일본 그 자치단체에서 그 피폭자들에 대한 지원 조례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피폭자 2세, 3세에 대한 그 명시적인 그런 규정을 해놓고 있는 데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지만은 있었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아까 그 김주경 조사관님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보니까는 그게 발견이 됐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서울시니까는 동경시를 보게 되면은 동경시 조례 명칭 자체가 동경도 원자폭탄 피폭자 등의 원호에 관한 조례. 그래서 그 원자폭탄 피폭자 등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피폭자만이 아니라 피폭자의 친자까지 포함해서 피폭자 등 해가지고서 그 조례 명칭에 그렇게 해놨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 뭐 여기 지금 소개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요강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서 나와 있는데 사실 요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법체계에서는 그게 뭐 법률, 조례, 시행규칙 이런 그 법체계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그야말로 자치단체의 임의적인 순수한 그런 어떤 규정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몇 개의 그 자치단체에서 그러한 것들을 규정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그 토마코마이시의 비핵평화도시 조례와 같이 그 379개나 되는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그 조례나 선언의 형태로 평화도시, 비핵평화도시의 입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자치단체가 그 저기 핵무기 금지조약이 이제 2017년에 시작이 됐는데 그런 거에 찬성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뭐 기권을 하고 뭐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하지만은 자치단체에서는 그 취지에 공감을 하고 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도 이제 사용하는 것도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반대한다는 그런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우리 그가 조례에 그런 내용들을 담느냐 안 담느냐 그러한 거는 좀 구차적으로 보더라도 그러한 정신에 따라 가지고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하는 걸 갖다가 말씀드리고요. 그 일본의 그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피폭자 2세, 3세들의 어떤 의료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많은 자치단체들이 실질적으로 피폭자 2세에 대한 의료 지원을 그 법적인 근거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처럼 소수의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걸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의 그런 조례들 몇 건을 갖다가 이렇게
그 소개를 해놨는데 보게 되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 조례가 그 의료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특별한 데는 어떤 그 시내버스 그 승차증의 교부 대상으로 피폭자, 그리고 피폭자 2세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데가 있었습니다. 37,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조세, 그 주민세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감면해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토코로자와시 시세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피폭자 2세에 대한 일반 건강진단 그런 거. 그 다음에 동경시 같은 경우는 43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피폭자 등의 원호에 관한 조례 그렇게 명칭부터 그렇게 돼가지고서 피폭자의 자식들에 대한 건강진단 의료비 보조가 규정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저기 피폭자 2세 3세가 그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불이익을 받고 또 이렇게 이게 어떤 유전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에서 나타나지가 않고 그러는 분도 물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어떤 제도적인 그 이 안전망 이런 걸 갖다가 그 꺼리거나 그걸 갖다가 자제하는 그러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분들이 나타나서 지원을 받든 안 받든 그런 거는 그 자유의사에 따른 거지만은 그러한 제도가 그 있을 때만이 이게 그 어떤 그 실제로 지원을 받을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어떤 그러한 그 우리 자치단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런 피해자들과 연대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꼭 그러한 것들이 조항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뒤에 발표 또 추가로 하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모 대표님께서는 피폭자 2, 3세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일본의 사례를 자세히 소개해 주셨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다르게 피폭자 자녀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의료비 지원뿐 아니라 버스 승차비 지원 및 조세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본의 자치단체 중에서 대다수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의 중앙의 법률의 방사선 유정 불인정 입장을 그대로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있으며 많은 자치단체는 법적인 근거 없이 피폭자 2세에 대한 의료지원 등 시정부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결국 실질적인 필요성을 암묵적으로 인정은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서 중앙정부나 중앙법률과 타협하는 모습으로 일본도 또한 원폭 피해자 후손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의 취지는 곧 발의할 서울특별시 원폭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원폭 피폭자에 대하여 사회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어 원폭 피해자와 그 자녀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겠으나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과 앞으로 원폭 피해자 및 후손 지원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방향성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도 오늘 하루만의 관심이 아니라 의정 활동 내내 관심을 두고 적어도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지혜 서울특별시 의료보험 정책과 의약물팀장이 토론을 듣겠습니다. 그 발제자이신 최봉태 대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3대 요청 사항 중에 그 의료지원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우리나라가 일단 원폭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처음 법제화한 것이 그 한국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16년도에 제정이 돼서 17년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별법에는 일단 저희 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라는 정의를 일단 명확히 했는데 아까 김기영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세대 부분에 대해서 확산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피해자 시대조사, 그다음에 의료지원, 추모 등 기념사업, 권리보호를 지원하는 것을 이제 주요 내용으로 좀 잡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보건의료 분야에 있는 의료지원 부분에 대한 의료지원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원폭 피해자의 의료 지원은 2003년도에 대한적십자사하고 일본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서 그 제한 원폭 피해자 중에 일본 정부가 발행한
그 피폭자 건강수첩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16일도에 제정된 법행위탁법 제정으로 인해서 건강수첩 미소지자에 대해서 국가가 의료지원과 장례비랑 복지회관 이용 등의 복지지원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의료지원 부분이 어떤 것인가 좀 봤더니 연 1회 건강검진과 정밀검사를 무료로 진행하는 것, 그 다음에 수술비나 검사비, 입건비, 뭐 액세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제 명시를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자치단체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 살펴봤더니 현재 그 광역시도에서 4개의 시도에서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하고 시행을 하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폭탄 피해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제 저희가 경상남도 조례를 실토를 봤더니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 이제 상담, 교육, 그 다음에 원폭해 자료관을 운영하는 것, 그 다음 비택평화 계획 등 이렇게 복지 지원을 좀 조례에 담고 있고요. 의료 지원 부분은 어떤 것인가 좀 봤더니 합천보건소를 의료 지원 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주 1회 이제 진료에 따른 본인 부담금하고 약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제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를 보면 경기도가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의료 지원을 조례로 담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좀 아직 나와 있지 않고 계속 고민하고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료보호 지원 부분 자체는 그 특별법 법령상에 국가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서 권한적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 서울대학교 김유경 박사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한국인 원자폭탄 실태조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거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 거주하는 원폭해자가 한 214명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2세대를 좀 추론하고 하면 한 760명, 한 1,000여 명 정도가 계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원폭해자 분들의 어떤 특징을 보면 의료 이용과 의료 본인 분담이 일반인보다는 굉장히 높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높다라고 나타나 있고 피해자 1세대하고 2세대 모두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그리고 취약하고 이 의료 지원을 우선적으로 좀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1세대가 한 85%를 요구하고 있고 2세대가 한 86.5%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요인들을 좀 해결할 방향을 좀 저희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서울시 의회하고 시의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제도적인 기반을 좀 마련을 해주신다면요. 서울시에서는, 현재 서울시에서는 12개의 시립병원하고 25개의 구의 보건소 등의 공공보건 의료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 인프라를 좀 덧대어서 피해자분들의 의료적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 원폭 피해자 문제를 직접 맡으면서 제일 고민이 됐어요. 고민이 어떻게 되냐면 2세하고 3세 아까 우리 입법조사관님이 대충 얘기해 준 숫자를 따지면 2세하고 3세까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건강지원 이제 3세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한 2천에서 3천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천에서 3천명이 되고 그게 지자체로 23개 지자체로 나눠져 있으니까 예, 적어도 한 3천명이 수혜는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위안부의 경우는 저 기억의 터에서 남산에 기억의 터에서 위안부 위령탑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저는 그 옆에 정말 원폭 피해자 위령탑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내가 조례가 할 수 있는 것과 조례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보고요. 조례가 할 수 없는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책임이나 일본의 책임 문제, 소위 진상 규명과 관련된 일은 또 다른 차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정탁이나 이것도 또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세 가지 틀로 실제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수치 3세대까지 고려한 거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진상규명이라는 것도 우리 잊었으면 안 되겠다. 사실은 우리 최봉태 변호사님이 이야기하셨듯이 피해자의 지원을 제대로 해야 정의가 선다. 그래서 진상규명하고 그다음 위령탑하고 그다음에 조례에서 할 수 있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이렇게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례는 할 수 있는 만큼 제대치를 해보고 또 아까 위령탑이라든지 진상규명은 또 다른 방식으로 또 고민을 해서 의회와 합쳐서 또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사실 이게 산나무 산입니다. 이 원폭 피해자 일은 작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산나무 산으로 제대로 하면 반핵 운동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늘의 시작이 첫 고리가 오히려 그렇게까지 발전하게 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고 또 아이디어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와 국가의 제도가 피해를 회복하는 데 관심과 지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을 짚어주시면서 국가와 사회가 이제 나서야 하는 시점이라고 아주 토론회에 맥을 짚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늦은 감이 있죠. 서울시 거주 원폭 피해자와 2, 3세대의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맞는 구체적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잘 말씀해 주셔서 조례 제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또 이제 토론의 마지막이지만 그 서울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대표 황윤미 대표님이 나와 계십니다. 잠깐 나오셨어요. 뭐 발표하시는 거죠. 지부장님 먼저 하시고 제공되는 조금 하시고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자료집에 나와 있는데요. 51쪽부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들을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90년대 보건사회연구원이나 2000년대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세에 대한 조사한 거 이런 것들이 자료로는 남아있는데 이 자료들이 다 설문조사예요. 네,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이 그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설문조사를 피해자분들께 이제 드려서 설문을 받고 이 설문의 기초에서 질문지를 다시 작성을 해서 직접 이제 뵙고 만난 자리에서 구술체로 사업을 이제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금 16분을 했고요. 전국적으로는 좀 더 많이 했는데요. 그게 이제 구술체로 사업을 하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이 피해자분들도 설문에서 답한 것과 구술체로를 하면서 답한 내용들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2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약 이렇게 좀 두려움 때문에 숨기시는 경향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인식과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할 거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설문 자서 그냥 그 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떤 그 인식 아까 앞에 나왔던 그 어떤 역사적인 관점 또 이 피해자분들의 그런 아픔들이 치유되는 과정으로서의 그런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훈련이 되어야 되거든요. 전문가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16분에 대한 구술체록을 한 걸 영상을 찍은 걸 이제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다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 구술체록 한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이럴 때 이런 질문들을 더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물어봤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그 질문을 하고 정말 이걸 자료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실질적으로 되기 위해서 오늘 서울시 그 지원조례 마련을 위한 자리이니만큼 이제 이런 행정부가 그리고 의회가 이것을 이제 지원해 나갈 때
사실은 이제 어떤 그 재정 확보인 거잖아요. 그런 인력들을 확충하고 그걸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재정 확보들도 해나갈 수 있도록 그 지원 조례의 내용에서 좀 담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앞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그 저희가 이제 비전문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 이유가 한 해에 한 100여 분 정도가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기억이 있으신 분들, 피폭의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직접 연락도 드려보는데 거동이 이미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구로 찾아가서 구술 체록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 점점 더 생생한 자료가 남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비전문가지만 이렇게 좀 만나서 이걸 자료로 남겨야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뭐 미국이나 일본 정부한테 사죄 배상을 받든 아니면 뭐 지자체에서 지원 조례를 하든 또 2, 3세에 대한 지원 조례도 1세에 대한 어떤 이게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박한 심경으로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좀 조속하게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런 기초 자료가 이제 구성이 되고 그런 기초 자료에 근거해서 원폭 피해자분들에 대한 정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오늘의 이 토론회가 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구술체록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트라우마 우울증, 불면 이런 고통들이 굉장히 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앞에서도 이미 뭐 얘기가 좀 나오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치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들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예,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추운데 멀리서 또 여기까지 오시느라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많이 참석해서 맡겨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제2토론회가 2차 토론회가 있게끔 현실에 이끌어주신 서울시의회 최정순 의원님께 정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큰 박수 한번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뵀습니다만은 찾아뵀습니다. 오늘 라오시가드 자장님으로 이 회의를 이끌어 주시고 아주 용기가 대단하시고 박력 있으신 저 뭡니까 빨리 대단 의원님. 김하숙 의원님, 제가 좀 얘기하다 보니까 좀 빨리 안 나오네. 김하숙 의원님께 꼭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시가지고 또 정치 입문하시가지고 제가 그저께 말씀하기를 제가 구세주를 만난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어떻게 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역에 계신 아까 유승희 국회의원님 또 우리 구역에 있던 시의원 최정선 의원님 이상의 인연이 이렇게 저하고 닿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있기까지 제일 첫 문을 열어주신 이대수 대표님 정말 참 감사합니다. 잠깐 서서 한번 기만 돌아보시지 말고 서서 인사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 이대수 대표님께서 제가 문을 열게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은인입니다. 네, 참 고맙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아까 조금 전에 제 앞에 발표하고 가신 황윤미 대표님, 평통사라고 하죠. 그래서 구술 체록을 보내니까 사무실이 좀 이사해서 그런지 모두 겁을 먹는다 그래요. 사실 겁낼 겸 이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앞에 서서 일을 해주시고 또 이 모든 구술 체록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 저 하천의
보관되고 또 유엔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십니다. 이분에게도 무한히 감사한 분입니다. 이분에게도 박수 한번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또 뒤에 시민단체이신 아까 발표하신 이승우 대표님도 음으로 양으로 참 저에게 많이 도와주십니다. 저들 언법 이 조례에 대해서 이분에게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오늘 인사 드린 김에 다 드려야겠습니다. 또 시민단체 강재숙 의원님 저 뒤편에 우측에 앉아계십니다. 이분에게도 참 많이 도와주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아께 예, 여기서 제일 먼저 인사드려야 될 분입니다만은 우리 원폭 피해자나 강제징용자를 위해서 평생을 몸을 바치시고 변호사님으로 몸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무엇보다도 이분이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분에게 큰 박수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 또 아까 얘기 드는 말씀 드는 중에서 국회 입법관님 김주경님 정말 제가 감동을 할 정도로 좋은 말씀을 참 오늘 많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구나. 이런 게 우리가 모르게 묻혀 있었구나. 이런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이분에게도 한 번 더 박수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서울시 보건정책과장님 박윤미 씨에게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 정지혜 씨, 그렇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 이제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원폭 피해자들은 74년을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원폭 피해자들은 핵무기에 있는 한 절대적으로 평화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6일과 히로시마 또 8월 9일 나가사키 두 하나의 그 무시무시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무서움을 우리는 회원들은 모두 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누가 트라우마다 했죠?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만 결과할 것인가? 다음에 2세, 3세에게도 이것이 연기되지 않을까? 이 트라우마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안고 항상 우리는 불안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문제가 일본이나 미국에게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평등사 통화든 우리가 하던 이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는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정부는 지금까지 원폭 피해자들에게 지원이 인색했습니다. 다행하게도 한간에 지방 지자체로부터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하나하나씩 조금씩 덕을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조례는 이제 마지막에 우리 서울시가 만들어지고 지금 있죠. 저는 이상하게 공교롭게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수도 서울인 한국 여기가 제1부로 만들어져야 될 것이 어떻게 거꾸로 만들어져야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들이 지방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조금씩 혜택을 받는 걸 우리를 참고 삼아서 여기서 참고 자료를 만들어서 좀 더 크게 정말로 멋진 조례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기를 가지고 아까 여러분이 도와주신 용기를 가지고 이분에게 목매여서라도 이 이름 분들에게 아까 열가신 이
의원님들에게 꼭 저는 성공되는 조례안을 얻어내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꿈꾸고 있습니다. 참여서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저 메시지로 보내고 연락을 드렸는데 사실상 일일이 전화도 하는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을 좀 하려고. 그래서 전화를 아마 세 분한테 전화만 두 분은 아파트 못 나갑니다. 이 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불안을 느끼고 있느냐 하면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죠. 우리는 늙어갔습니다. 지금 다 늙었습니다. 제일 막내가 74살이죠 지금. 제일 막내가. 이러니 이분들이 살아있을 적에 우리가 이 힘을 피고 걸음을 걸을 적에 뭔가 확실히 해야겠다. 이때 기회 놓치면 이제는 없다. 저는 이 생각을 공포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전화 한마디 메시지 하나 보내고 우편 하나 보낼 적에 정말 유심히 살피시고 제가 바라건대 여러분께서 제 힘을 실어주시고 여러분의 뭉친 힘을 저에게 주시면 저는 아까 말씀대로 이 앞에 서주시는 이분들에게 꼭 붙잡고 목매어서 저는 좋은 안을 만드는데 전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학수 의원님이 며칠 전에 하신 말씀처럼 저에게 사명을 줬다 하느님이 저도 하느님이 이걸 마지막에 네가 만들어라고 사명을 준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제가 꼭 우리 원포 서울지부 좋은 안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인사합니다. 지부장님께서 저를 열심히 하시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울시가 이제 처음에 하는 게 마지막에 하니까 역전 홈런을 치셔야 되는데 역전 홈런 치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오늘 제가 우리 김한숙 의원님 다 이렇게 격려하시는 걸 보고 아 이분은 이 글을 한번 부탁하면 더 개권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게 행복의 금지 조약에 대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촉구 결의안이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이 결의안을 보니까 이런 정도 용기 있는 분 같으면은 이 행복의 금지 조약에 조속히 비준하라 하는 지방자치 촉구 결의안을 갖다가 우리 김하수 의원님이 내 가지고 다 통과되시면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따라올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행복기대가 다 관심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지금 홈런 역전 홈런 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최종수 의원님은 제가 딱 보니까 국회의원 하기 아깝습니다. 아니 지금 시의원이시지만은 국회의원보다도 내가 봐도 더 큰 일을 하셔야 돼. 그 인류의원 인류의원 그러니까 사람이 시의 동네 일을 하면 동네의원 시의 일을 하면 시의원 국가 일을 하면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럼 국회의원보다 더 큰 거는 뭐냐면은 인류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일로 의원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시의원도 되는 거지. 지금 제가 딱 보니 그 이 트리아드 이런 걸로 봐서는 국회의원 하기 아깝습니다.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 지금 이게 원폭 피해자들 자꾸 돌아가시거든요. 이거 지금 그 우리가 또 일본 내 원폭 피해자들 이제 은혜를 갚을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되냐 하면은 일본 피폭자들이 뭐라는 거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네스코에 피해 기록을 등재를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그 기록을 등재를 못하고 있어요. 다 준비는 다 해놓고. 그래서 이 조례를 하실 때 이 한국과 일본의 피폭자들 피해 관련되는 기록이라든지 자료라든지 변동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게 다 모아가 유네스코에다 다 기록 등재를 하면 얼마나 이게 지금 저 진상규명도 이게 체계적으로 되고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 지금 저 박원수 시장님이 이제 감각이 있으시가지고 이거 일본군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는 열심히 지금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물론 일본군 위안부도 중요하지만 이 원폭 피해는 인류적 사적 가치도 봐가지고 이게 지금 얼마나 큽니까? 이 좀 세게 이런 거 이런 게 인류 사적 인류 의원이야 인류 사적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종선 의원님께서 이 조례 안에 한국과 일본의 피폭자들이 꿈에도 그리지 못하고 지금 하고 싶어 하는 유네스코 등재에 관련되는 거를 근거조항을 딱 만들어 주시면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하면은 이 병동사 이 지금 최근 체력도 힘이 있을 거고 여러분 그 사무실에 갖고 있는 자료 온갖 여러분 있던 거 전부 다 유네스코에 기록되면 여러분들이 그 고통이 인류에 안 남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거를 최종적 의원님께 해주시면 자동으로 다 되지. 여러 가지 시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딱 이 김하수 의원님하고 최종적 의원님하고 딱 하나씩만 딱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기대가 되는데요. 그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 아까 이제 그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서울시가 가진 인프라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 세계적인 많은데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통해서 아까 방침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게 사실 이제 의료의 범위 수준이나 역사 기록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걸 담을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위원회가 이게 아무리 힘들어도 또 조례를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니까 이제 흔히 옛날에 했던 얘기로 관계에 대한 대책회의처럼 원복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과 대책을 위한 그런 방식을 조금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경기도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 부서들이 같이 있어야지 종합적인 대책이 된다. 안 그러면 칸막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걸 꼭 좀 해주면 좋겠다 싶고 아까 김주경 우리 정석관님 주셨는데 경기도 주셨는데 아까 추적조사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피해자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하고 내가 그렇다라고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커밍아웃 용기를 내셨잖아요. 그게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가 포용하고 관용을 해야 되는 걸 함께 가야 되거든요. 이걸 가기 위한 방안 이거를 사회적으로 원복 피해자도 정말 억울하게 피해 당했고 이 아픔을 우리 아픔으로 안고 차별이 아니라 포용하고 관용하는 일을 우리에서 하나에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고민을 어떤 형태로든 같이 했으면 좋겠다. 또 두 가지 말씀을 피차에 용기도 내고 주변에서 힘도 같이 모으고 그게 가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말 우리가 반핵평화운동에 굉장히 큰 구체 방안도 아까 주셨기 때문에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다는 제가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김하숙 좀 의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원폭 회원님들이 참 성의 있는 분들 전에도 나오셨고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전분 화요일날 최병태 변호사님이 19일날인가 국회의장님을 만나가지고 문해상 의장님을 만나가지고 최근에 신문에 뭐 매일같이 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신문이나 물론 그 청와대하고도 일단 문 의장님하고 사전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가서도 와서가 돼야 거기서 또 말씀도 계셨고 또 최근에 일본의 여당의 간사 뭐 아베하고 가까우신 분이라 하는데 그런 분들도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문 의장님에 대한 것을 동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신문을 보고 말씀을 들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온폭독을 합니다만은 모든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동안 한 20, 30년 동안 최병태 변호사만큼 이 피해자에 대한 내용도 알고 많은 것을 갖다가 저희들 피해자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일 날 그날은 특히나 문 의장님하고 아주 많은 시간 이 피해자에 관해서 말씀이 계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번 26일 날 우리 피해자 단체장들 한 40여 명이 모였습니다. 40여 명이 모여가지고 35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국회의장님에 대한 안을 갖다가 동의한다는 거. 그러나 일부 위안부 쪽이라든가 일부의 이제 이해자라든가 몇 사람은 반대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12월 말경에 중국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제 입장에서도 일단 문 의장이나 우선 보도 우리 한국 쪽에서는
모든 피해자들이 다수가 여기에 문 의장 안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이런 내용을 지금부터 제 자신부터 이를 갖다가 뭐 하기는 좀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을 더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실제 최병태 변호사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한 최근에 국회의장님과 단독으로 많은 말씀을 계셨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한테 여기에 그동안 위안부나 피해자, 생존자 그리고 유족에 관계되는 것만이 그동안에 신문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은 원폭이나 살인이나 이러한 내용은 신문에 그동안 보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6일날 최강필 수석님이 대표로 왔었는데 국회에서 한 10명가량 나오셨는데 이번 말씀하실 때는 모든 피해자가 이번에 문 의장님의 그 안이 여기에 관계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최 변호사님 원폭에도 여기에 이번만은 여기에 보상 문제에 대해서 안이 여기 해당되시는 것인지 그 문 의장님과 말씀 보내신 거 핵심되는 것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피해자들이 다 구제받는 법안을 만들어야 되지 이 지금 재판하는 사람들을 하고 재판 안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 원폭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고 다른 사람들 비식교 전부이라 군인군속은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포괄하는 법을 만들면은 힘을 줬는데 그때 제가 원폭 옆에 지금 임원분하고 가가지고 어떤 이야기 했냐면은 이 원폭 피해자들도 이게 지금 그 일본 정부로부터 달달이 지금 이 수당을 좀 받고 있는데 그거는 한국 정부도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한국 정부도 그걸 플러스 해가지고 알파를 해가지고 이 원폭 피해자들에게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 재단을 만들면 한국 정부도 내고 한국 기업도 내고 국민 성금도 모으면은 그런 모았는 재단에 있어서 원폭 피해자들도 혜택을 같이 봐야 되지 지금 징용했는 사람들만 혜택 보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지금 적십자사를 통해서 일본 정부가 지금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적십자를 통하는 것보다는 이 포괄적인 이 지금 관련되는 이 인권 재단이 만들어지면은 그 재단에 일본 정부가 매달 지금 돈을 집어넣고 그럼 거기서 플러스 우리 정부가 알파 해가지고 지금 좀 피해자들한테 주면은 안 좋겠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걸로 지금 보이고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일본 정부가 이 일제 피해자 문제에 대해 가지고 끝났다 오리발을 못 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65년도 한일협정에서 끝났는데 달달이 여러분한테 왜 돈을 줍니까? 이 완전히 이거 오리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일본 국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아 65년도 한일협정으로 피해자들 문제가 끝난 게 아니다. 생국권이 소멸된 게 아니다. 너희들 원폭 피해자를 봐라. 원폭 피해자를 보면은 다 달달이 지금 이렇게 수당을 주고 있는데 왜 지금 다른 피해자들한테는 뭐 한다고 오리발 내느냐? 일본 국민들이 속고 있는 것을 갖다가 지금 벗겨낼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제가 들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제 피해자들이 전부 하나가 단합을 해야 됩니다. 뭐 어떤 종류의 피해를 가리지 말고 일본군 위안부도 여러분들 같이 힘을 모으고 원폭 피해자들도 힘을 모으고 살리도 다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이 최종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게 정의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싸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문제는 지금 돌아가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1500명만 대상으로 해가 되려고 지금 막 이렇게 뒤에서 뭐 하는 모양인데 그런 걸 여러분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김하수 의원님이 할 일하고 제가 할 일이 정해졌네요. 인류 의원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으라고 그러셨는데요. 어쨌든 오늘 진지하게 조례 관련해서 아주 진지한 토론이 됐지요. 예,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한 토론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 오늘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토론자님들, 그리고 발제하신 분,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몸도 아프신데 오신 여러분들이 힘으로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